자, 아까 여러분들 20절 맨 끝에 보시면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오늘 이제 더운 날 이렇게 시원한데요.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하죠? 에어컨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원한 바람을 내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못 내면 저 자리에 둘 이유가 없는 거죠. 폐기 처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 창조하셨는가. 자,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자,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죠.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어떠했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동양 서양을 잇는 교역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산업이 발달하였고 모든 것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발달한 것이 신전이 되게 많아요. 우상이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굉장히 신들이 많아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또 가장 사랑받는 신이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신전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이 여기에서는 특별히 여사제가 예배 중에 성도들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 중에 있어요. 이런 것이 그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사는 많은 시민들은 그냥 음란한 육체 행위가 나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인답다라는 말은 굉장히 문란하고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이런 말로 쓰여질 정도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보였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죠. 계모와 동거하는 자가 있고 창기들과 음행하는 것은 일반이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런 시대 조류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일반이다, 보통이다,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누가 뭐래? 내가 좋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사는 것 따로, 나는 주님 사랑해, 주님 믿어,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풍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뭐에 쓰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가하다 이런 구절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난 얽매이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고린도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12절 말씀이. 모든 것이 내게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유익한 것을 하라.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마라. 내가 좋은 대로 살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자, 13절에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음식은 단지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내가 뭘 먹든지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또 이 사람들이 비유하냐면은 성적인 행위에.
이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잇는 것처럼 성적인 행위도 육체에 그치는 행위니까 신앙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몸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생각한 데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야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있는 이 몸이. 그다음에 주는 뭐를 위하여 계신다고요? 몸을 위하여 있다고.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15절에는 부활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줍니까? 부활의 몸을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다른 곳으로 막 바뀌어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있는 대로 여기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의 이 육체도 나의 이 몸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주님은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함께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육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 이것은 영지주의의 이단이에요. 근데 보면 지금도 가끔씩 그런 경향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우러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난 모든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육체가 하찮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가?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몸이란 것은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태도까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5절에 보시면은 알지 못하느냐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제목이죠. 이 말은 왜 모르 알아야 된다 강조하는 거예요. 자, 뭘 강조합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라는 건 신체의 일부분이죠. 다리가 지체고 팔이 지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 하는 그 몸된 우리 중에서 몸 중에 팔에 해당하기도 하고 다리에 해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신체의 각 일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자, 그리스도와 뚝 떨어져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고 유기체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이 육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예. 다른 죄는 몸밖에 있는데 이 음행, 간음, 육체적인 타락은 성적인 타락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이 피하는 거는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천천히 피합니까? 급하게 피합니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피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음행의 자리에 편안하게 있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 나도 모르게 타의적으로 끌려갈지라도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해요? 피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에서 우리 강대상에서 연극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서 연극을 할 때 예수 믿기 전의 우리 모습,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딱 상을 차려놓고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술 한 잔, 두 잔 하시면서 또 여자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연극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교회 생긴 지 20년 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했구나 싶어서 예, 그렇게 아주 그냥 놀라서 봤는데 그걸 보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야, 그 말은 우리가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아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지금 외국에서 나그네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뭐 남녀 간에 동창이고 동네 사람이고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이제 남녀 간에 경계가 없어지면서 예, 깊은 관계까지 그냥 나도 모르게 쓱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게 우리 사회에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음행은 내 몸에 하는데 자 우리의 육체가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 있는 우리가 창녀와 음행하고 다른 것을 그런 하면은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알지 못하느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알지 못하느냐를 세 번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린 주님과 한 몸인데 창녀한 주님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버린 거죠. 우린 주님과 한 몸 돼야 되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지체된 것을 알지 못한, 기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입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의 전인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전하면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것은 제사장들과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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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곳이에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막 뭘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은 주님께 예배드린 곳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요. 주님과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이 성전인데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즉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 육체.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그냥 하찮은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자 누구를 모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20절에 나왔죠. 값으로 샀다는 거죠. 우리 몸을, 우리 자체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피 흘리게 하면서 우리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어요. 옛날엔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 이렇게 다 세워놓고 사람들이 돈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것처럼, 그러면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돈을 주고 노예에 매여 있는, 노예 되어 있는,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우리 육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으로 눕게 영광 돌려라,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뵀었는데, 아주 제가 이제 사역하기 전에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연애를 했어요. 유부남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녀관계, 이제 애인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냥 깊은 관계까지 가게 됐고, 그 남편의 아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옛날에는 그 간통죄로 신고하면 감옥 가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경찰에 이제 걸려, 둘이가 이제 걸리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라에서 내 몸을 관리했지?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나라에서 오라 가라, 감옥 오라 가라 관리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관리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몸이 내 건지 알지만, 자,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성과 재정의 관계를 한다든지 음행에 했을 땐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것은 죄다, 큰 죄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아내를 주시는가 하면은 음란한 여인을, 아주 그냥 사는 게 방탕한,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두 분이서 같이 열심히 주님 일을 하는 그런 복된 부부가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한테 그런 아내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셋 낳았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 옛날 버릇 어디 못 버려가지고 이 좋은 선지자 호세아를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갔어요. 애인을 찾아가지고. 근데 애인을 찾아서 도망을 갔는데, 또 그 애인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버려졌는지 이제는 창기와 같이 막 그렇게 방랑하며 방탕한 생활에 젖어들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 좋다고 쫓아가버린 그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가서 그 고멜을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 몸값이 얼마나 되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몸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그냥 이런저런 그런 자리에 있나 봐요. 그죠? 돈 주고 안 빼올 수 없는, 돈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나 봐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또 다시 데리고 왔어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찢어지는 것 같겠죠? 너무너무 아픈 것 아프겠죠? 사실은 배우자의 이 타락은, 성적인 타락은 그 배우자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사님 이혼했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딴 남자가 생겼어요. 미련 없어요. 너무 배신감이 생기니까 그냥 갈라서자. 그렇게 탁 이혼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배우자의 음행은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호세아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이런 부인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마음 아픈 것을 겪게 하신 것은 이거죠. 내 마음 알겠지? 내 마음 알겠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사랑 간에도 우리 상대방을 두고 눈길을 딴 데로 옮기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대를 더 좋아하고 거기에 눈이 빠지고 거기에 마음이 빠지고 거기에 몸이 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겉들도 보지도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흔적은 없는지요? 그것이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너도 겪어봐라. 너도 겪어봐라.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뺏겨가지고, 주님 잠깐만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나 오라가라 하지도 말고요. 나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나 지금은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서 도망갔던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등으로도 들어오지도 않지만 나를 고용한 고용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서 그 말씀의 생명을 걸는 것처럼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그것은 주님을 두고 다른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더 중시하는, 주님을 두고 다른 것에 바람을 피우는, 음행하는 영적 음행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겪어봐라. 경험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고 관심을 갖는 자들을 질투하세요. 하나님 딴 데 질투한다는 단어는 안 쓰는데 여기에 그냥 질투한다고 하시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의 고용주는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영원하지 않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절대적으로 보살피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앉아있고 거기로 몸이 쫓아가고 거기에 발이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음행하는, 우리의 패역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를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들여 주님 앞에 영광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몸으로 표현되는 모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 영광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역반에서 공부했죠. 첫 번째 뭐로 표현되어집니까? 예배로 표현되어집니다. 예배로. 자, 그러므로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무릅쓰고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우리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을 경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위가 시끄러우니까 좀 껐다가 네, 10분 후에 다시 볼게요. 누가 부르면
아, 예배는 좀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내가 차차로 하루 종일 오늘 중으로 보면 되죠. 오늘 일주일 안에 보면 되죠. 쉽게 생각하면서 차차로 미루다 보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멀어지고 내 신앙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는지요. 주님에게서 우리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이미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가늠하는 마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주님의 얼마나 아프실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를 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 같이 예수 믿는 걸 보니까 참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는 당신 참 좋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숨기십니까? 들킬까 봐 겁을 내십니까? 왜 겁을 내십니까? 당당하게 밝히시고 내가 예수 믿는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훌륭하다.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소리 듣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습니까? 말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드러내시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우리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대방이 마음이 아픕니까? 음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음행은 몸에 짓는 죄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관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이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있을 곳에 있어야 되고 갈 곳에 가야 할 일을 하는 우리 일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